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랑어입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오늘 할 게임 바로 아웃라스트 DLC. 아직 녹한, 아 찍는 게 아니구나. 이제 진행할게요. 아직 타이머 택하는 게 아니네요. 아 지금 나 약간 캠도 이상하지 않아? 나 캠 약간 이상해. 미친놈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지금 원래 컴퓨터보다 더 잘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자기 그러니까 얘한테 그 높은 그래픽 그 게임만 아니면, 얘 맞는 게임만 지원해주면 정말 잘 돌아가요 지금 옆에 있는 컴퓨터는. 이게 왜냐면 캠 드라이버가 안 깔렸어요. 동생이 드라이버 깔아둔다면서 지금 드라이버 깔아두고, 이게 재부팅을 해야지 드라이버가 깔리는데 재부팅을 안 해놨나봐. 근데 지금 내가 방송 켰는데 내가 또 끄긴 또 애매한 거예요.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어서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여기 천국 지옥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 여기 지나가면 아울라스 시스 플로우 딱 뜨거든요. 거기부터 타이머 택이더라고. 아, 네. 야, 캠 때문에 재부팅까지 해야 되냐? 사람도 괜히 알림 가는 거 불편하게. 아울라스 한글 패치는 그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게임 소리와 목소리는 이제 적당할까요? 실버 버튼 시청했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꿀꺽 하셨나 거기서.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제가 휴방을 해야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내일 배틀그라운드 대회를 하고 오는 날이어서 저녁에 하러 가서 내일은 아마 휴방이 되지 않을까. 아마 영상만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은. 건기찬님 어서와요. 이게 또 오프라인 대회여서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여서. You need to exit the room, sir. Somebody's been telling stories. 이거 안 무서워요, 이 게임. On the floor. Down. How do I can see him? 이 게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Consulting contract 8208. Software engineer with a level 3 security clearance. Graduated cum laude from Berkeley, but still somehow not smart enough to realize that the last thing a fly ought to do in a spider's web. 휴방까지 해서 갔더니 대회 예선 탈락하면 어떡하지? Somehow dumb enough to think that a borrowed laptop, onion router and firewall patch would be enough to fool the world's leading supplier of biometric security. 카카오 인비테이셔널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트위치 그 지스타 선발전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대회 중 하나죠. Did you hear that, agent? He said yes, Mr. Blair. Great. Oh, and did I just hear Mr. Whalen Park volunteer for the morphogenic engine program? Well, that's what I heard, Mr. Blair. That was brave indeed, Whalen. The Murkoff Corporation and the Onward March of Science both appreciate your bravery and sacrifice. Maybe you could administer Mr. Park here a light anesthetic. 방금 100만 원 쓴 거 보고 왔어요? 인생 돈 좀 그만 쓰고 싶다. 돈 좀 모으고 싶다. Shift Blow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좀 모으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그냥 우리 오늘 한번 캠을 꺼보는 게 어떨까요? 캠 이거 약간 보기가 좀 그러네.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불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아웃라스트 시스트 블로우. 정말 간단한 게임이죠. 이 게임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략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이거 병이야. 다이버 택 좀 더 올리고 채팅창
줄이고 완벽합니다. 대회가 근데 무슨 대회예요? 대회 이름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또 무슨 뭘 더 얘기해줘요. 좋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일단 처음에 카메라 드세요. 원래 아울러스 기본 카메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카메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카메라는 아울러스 뒤에서 굉장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내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면 지금은 문이 열리지 않지만 절대 당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의 바로 여동생이 여기서 나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010이 없다는 걸 보시면 이 사람은 바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아름다운 여성분이 바로 이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나가면 되죠. 좋아요. 왼쪽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주시고요. 여기서는 왼쪽 애들 겁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앞으로 가시고 왼쪽 가시고, 여기서 얘가 오른쪽 갈 텐데 앞에 월라이더가 나오는데 월라이더 무시해주시고, 그냥 무시해주신 다음에 점프해서 왼쪽 문 열어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이 바지를 안 입은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 이 뭐냐,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충격요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 다리 발목이 지금 삐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가슴팍에 이렇게 시카를 이렇게 찌르는 고통을 준다면 바로 왼쪽 발목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마법의 의학, 의료, 바로 충격요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우리 특히 남성분들, 혹시나 감기 같은 거 걸렸거나 잠시 어디 까졌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가랭이 가운데 있는 곳을 정말 강렬하게 치신다면 모든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비켜주면 이 문으로 나가신,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고 얘가 일어나는데 무시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쭉 가주시고, 오른쪽 가신 다음에 얘네가 때리고 있는 거 무시해 주시고, 이쪽으로 점프, 왼쪽 환풍구로 점프 가주시면 됩니다. 아, DLC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전을 하는데, 이 무전을 듣고서, 아, 내가 지원 요청을 해야겠다, 저게 무전기가 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전기가 있는 탑으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아울라스 GLC에. 하지만 사실 무전기 따위는 필요 없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기능은 바로 확대, 그리고 불을 켜는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이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를 때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놀라지 마세요. 앞에 이렇게 뭐 사운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이더 느낌이 나오는데, 저거는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이 둘이서 대머리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왜 싸우는 거냐, 바로 같은 하늘 아래에 두 명의 대머리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역의 대머리는 나야! 그런거죠. 지금의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딱히 열 필요가 없고요. 시간이 지나서 왼쪽 밑에 저장주기 뜨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여기서 가스 또 나타날 건데요. 가스 나오면 뭐라고요? 3초입니다. 3, 2, 1, 문 열립니다. 이제 뿅,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이 친구들과 같이 따라가셔서 이 친구들이 빌어먹게도 문을 잠그는데, 그래서 저는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나가는 길은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주시면은 좋아요. 왼쪽 문 아닙니다. 바로 왼쪽 문 맞습니다. 다시 오른쪽 가주시고요. 앞으로 가주시고요. 다시 오른쪽 가주시고요. 왼쪽 가주시고요. 다시 왼쪽 가주시고요. 앞에서 다시 오른쪽, 오른쪽 점프해서 문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앞에서 왼쪽으로 가주셔서 길 따라서 쭉 가주시면은, 우리 정육점 사장님이 계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짝꿍,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저 자식들은 어차피 저한테 겁만 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쫄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자, 앞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점프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호이짓 됐습니다.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속박 플레이하다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저렇게 속박 플레이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갑 플레이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저 수갑 플레이, 저 친구들의 이제 그 원한을 제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쇠를 하나 구해줘야 돼요. 사실 지금 R은 잘못 누른 겁니다, 제가 장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문 점프해서 다시 열어주시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점프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속박 플레이를 넘은, 여러분들 시야 차단 플레이를 하고 있는 리신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죠. 이제 안대 같은 거 쓰고 이제 플레이를 즐기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한 명인데, 저는 이제 열쇠 일단 먹고서 저기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주시고 다시 앞에 가주셔서 오른쪽 가주시고요. 이제 아까 그 속박 플레이하고 있었던 그 시체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의 원한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이 문을 지나갈 수 있게 해줘요. 좋았어. 넌 이제 자유야. 좋았어.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점프해 주신 다음에 왼쪽 가시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까꿍. 왼쪽에서 저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아저씨가 한 분 나타납니다.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그럴 때 우린 해야 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말아요. 하면 이 아저씨가 안 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불로 구워봤자 맛있지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탈출해 줘야 돼요. 주먹으로 벽동두는 부실 수 있어야지 공포 게임 주인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야, 너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올라가 주시.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주세요. 가주시면 이 월라이더가 나타나는데 얘가 이 게임에 어떻게 보면 원에서는 보스인 애예요. 이 친구가 이 방귀 같은 친구가 아웃라스트 원에서 보스인 애인데 이 아웃라스트 DLC에서는 사실 그냥 허세. 제작사의 허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는 존재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여기 빛나는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쪽 길 아니야! 앞으로 가주셔서 왼쪽 오른쪽 다시 오른쪽 가주시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둥 피해주시고요. 멍청한 자식 느려 너의 공격 싹 다 보인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점프해주시고요. 앞으로 가서 앞에 있는 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왼쪽 가주시고요. 오른쪽 가주시고 점프해서 문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주셔서 오른쪽 이렇게 천 사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천 사이 들어가서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간 다음에 점프해 주시고요. 다시 왼쪽 가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문 점프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문 점프해서 놀라지 마세요! 까꿍. 좋아요. 점프해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다시 왼쪽이요.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빛나는 곳이 있는데 이 정육점 아저씨가 저를 먹고 싶어서 또다시 저를 이렇게 대기타고 있지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맞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가자마자 저처럼 귀엽고 깜찍하게 토끼마냥 점프 해주신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다시 점프 해주셔서 사이로 들어가주시고 다시 오른쪽에 문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문을 점프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하면 제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에 놀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하나 둘 셋 이 소리에 놀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자, 앞에 점프 잠을 넣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문 점프해서 열어주시고요.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또다시 정육점 아저씨가 굉장히 집착합니다. 저한테 피해주세요. 자, 왼쪽 가서 오른쪽 가서 앞으로 점프 가면 여기가 길이에요. 정육점 아저씨는 이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멍청한 자식. 좋아요.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밸브를 세 번 돌려주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완벽합니다. 가스가 나와요. 3 2 1 똑. 좋습니다.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이제 제가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저 친구가 저를 막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는데 앞에 있으면 무빙으로 피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으면 무시하시고 달리시면 아주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3 2 1 문 열립니다. 좋아요. 오른쪽 가시고 왼쪽 가시고 잘 자요 이채님.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가주시면 문이 닫히자마자 열립니다. 제 컴퓨터가 지금 후져가지고 원래 좋은 컴 쓰는데 그 컴퓨터를 세팅 맡겨가지고 로딩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왼쪽 가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쭉 가주시고요. 여기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왼쪽 45도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다음 다시 오른쪽 가주시고요. 왼쪽 가서 여기서 길 모를 때는 왼쪽 45도 방향으로 가주시면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이 두 명 나타나는데 바로 가뿐하게 왼쪽 오른쪽 스텝 밟아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가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장중 쓸 때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죠. 가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 이제 앞에 적이 한 마리 더 나오는데 바로 귀엽고 깜찍하게 왼쪽 스텝 한번 밟아주시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점프 눌러준 다음에 컨트롤 눌러주시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혹사 시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내 몸은 소중하니까. 하지만 이 주인공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지 않은 수준으로 굴려도 됩니다. 그리고 점프 다시 왼쪽 오른쪽 사이 들어가서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면요, 왼쪽에서 여러분들 맥스봉 소세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소세지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광고방송 아니고요, 홍보방송 아니고요, 저거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했었었는데 이 친구들 무시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맥스봉에 내 뭐냐 정신을 팔린 나머지 미안해요. 놀라지 마세요를 못해줬습니다. 대단해. 눈을 떼지 못했어. 내 정신을 뺏어간 그것 엄청납니다. 이걸로 여성 시청자분들이 늘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둥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 점프 사다리 올라와서 왼쪽 왼쪽 앞에 있는 문 점프해서 열어주시고 얘들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두 마리가 원래도 따라갑니다. 여기 가면 한 마리가 더 문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바로 제 전 남자친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이 보이프렌드 나와주세요. 제가 다른 남자랑 전화하려고 하니까 바로 집착남 등장합니다. 자식아, 내가 다른 남자랑 통화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어딜 도망가? 망가 망가 도망가. 난 못할 거야. 나한테 도망가는 일까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따라해. 길도 망가. 조금 이따 와서 다시 혼내주지. 좋아요. 그럼 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의 집착은 피해주시면 됩니다. 꺼져. 오른쪽 간 다음에 이 친구가 문을 닫아요. 철벽남 같으니라고.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앞으로 가서 이쪽 문 방력있게 열어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가주신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문은 아니죠, 점프해주시고요.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저 마틴 신부님은 제가 상대할 건 아닙니다. 아웃라스트 1 주인공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무시하시고 도망가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왼쪽 가신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꺾어주시고 오른쪽 꺾어주시고 앞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금이 나오잖아요. 이 부금이 왜 나오냐, 바로 뒤에서 돼지 새끼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부금이 나오는 건데요. 아니 돼지가 있고 정육점 아저씨가 있으면 둘이 쎄쎄꿍 하세요. 그 쎄쎄꿍입니다. 발음 주의하시고요. 아니 둘이요? 아주 그냥 인연이네. 그냥 데스티니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둘 다? 나한테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길래. 정말 난 대단해. 후원해도 안 뜬다고요? 후원하면 뜨는데. 아무도 후원을 안 한 게 아닐까요? 일단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람인 이상은 저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루피가 아닌 이상 저기를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바로 엄청난 아저씨를 한 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짓을 하고 있어요. 어서 이리야 아빠한테 와. 순수한 저는 저 장면이 절대로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팔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비명소리가, 이 웃음소리가 들리죠. 굉장히 섬뜩한 이 웃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아까 팔 운동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딨냐? 바로 나의 위아래 댄스! 저한테 사실 반했거든요, 이 친구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 괴물들! 이 남자들까지 꼬시는 저의 섹시 댄스 보셨습니까? 저희 위아래 댄스만 있다면 어떤 남자도 꼬실 수 있습니다. 내 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를 때리는 거를 깜빡 잊었구만. 멍청한 거. 점프해서 문 열어주시고요. 다시 왼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박력 있게 문 열어주시고. 박력이 없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이제 잠시 수영해야 합니다. 야르피님 1000원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 하나 둘 셋 깨꼬! 야르피님 후원 1000개 감사합니다. 아, 1000개 후원 감사합니다. 저를 때려줘서 고마워요. 그 대가로 야르피님한테 남자친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야르피님한테 남자친구를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 방송에 오면 1000원에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게이득 아니야!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푸아푸아 유진님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다시 왼쪽 이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 간 다음에 I believe I can fly. 이 주인공은 피콜로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가보세요. 이 정도쯤이야! 패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처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푸니 남친한테 맥스봉 짤리폰하는 장면은 안 가려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 시청자 분들이 더 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남성의 맥스봉이 보이는 장면을 가려달라니요. 아이, 가려주지 말라뇨. 안 돼요. 더 이상 우리 방송이 여성 시청자 분들이 늘면 곤란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이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굉장히 밸런스를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딱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이로 들어가면 놀라지 마세요. 까꿍! 니가 조용히 해, 니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 멍청한 것. 왼쪽. 시청자가 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 방송에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맥스봉을 보러 온 시청자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저는 항상 맥스봉을 보여주는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뭐 팝엑스 TV였다면 제가 대신 보여...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신성한 아주 깔끔하고 클린한 방송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깍꿍.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아, 노래 방송 했었어야 돼. 내가 안 넘어갔네. 제가 노래 방송을 했었더라면 구독자 한 40만 명까지는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저기요,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나요? 용기 내서 난 말하고 싶은데. 저기요, 도망갔다. 개 같은 놈.
아, 배터리를 너무 많이 썼네요. 나랑 게임. 하지만 사실 배터리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를 많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뭘 직접 보여줘요. 아이씨. 거기서도 직접 보여주면 영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들었어요 지인한테. 제 친구가 봤어요 그걸.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아, 안녕하세요 리님. 여기서 이제 뒤에 친구가 쫓아오는데 여기서 원래 자동으로 쫓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저 친구는 사실 저를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내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갑니다. 미친 새끼예요 저건.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남자끼리 아이를 낳는지 아주 사이코입니다. 저런 애들은 정신병원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꺼져 이 변태야. 니가 너무 죽어야 돼. 남자한테 아이를 낳아달라니. 남자끼리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 아이는 못 낳아. 그래, 너와 있을 바에 자결하겠어.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진짜 잡히면 큰일나요. 아, 안돼 잡히면 아이가 생겨버려.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안 생기도록 살아남아야 돼요. 저 친구한테 과학이 있겠습니까? 뭘 과학의 힘이에요. 야, 한번 눌러주고 숨어줘야 합니다. 저 친구는 과학의 기억도 모르는 친구예요. 나의 커다란 맥스봉이 없으면 내가 여자가 될 거라고 믿는 친구한테 무슨 과학의 힘입니까? 너를 나에게 선물한대. 안 되겠다. 내 몸에 리본 묶어서 가야겠다. 내 리본이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하긴 조금 매설적이래요.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어떻게 얻는지 알려주고 싶대. 야, 어떤 미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얻어! 여러분들 저러시면 진짜 잡혀갑니다. 수갑 차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여성의 마음은 이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바로 배틀그라운드를 잘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프리님 방송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이제 게임 공략 아웃라스트 잘하는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네이버 같은 거에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상형 1위 치면 아웃라스트 잘하는 남자라고 뜹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제 방송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일어나면 여자가 돼버리는 건가? 저 방금 5킬 6킬 했는데 이성에게 얻을 수 있나요? 아니 킬을 하는데 어떻게 여성의 마음을 얻습니까? 딱 영화처럼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면서 총알 딱 대신 맞아주고, 어? 딱 좋아하는 여성분 딱 기절했는데 살려주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공격한 적은 제가 다 죽였습니다. 당신 위협하는 건 없어요. 딱 이러면서 구급상자 진통제 딱 꺼내주면 딱 뜨시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저거 저게 뭐하는 짓이냐면요,
저기 이제 그 남성의 가랭이에 있는 그 어? 그 이상한 소세지를 지금 자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 이중숙 어디죠 지금? 사랑이 전문은 아니라고 아주 갑자기. 여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성전환 수술이라는 거죠. 그게 없다고 여자가 아니라고. 멍청아. 아, 소름 돋아 진짜. 강제 제목까지 해 줬어. 싸듬지 마. 어디만 지는 거야? 어, 안 돼. 안 돼. 가슴골이 만들어져. 이제 나의 차례인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를 위해 타이머 택을 내가 준비했지. 두둥 두루루루. 뭐 현실로는 한 이 정도는 제가 써야 되지만 그래도 뭐 이 캐릭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하드 게임 미니 게임 맥스봉을 가려라. 좋아. 넌 요 정도면 충분해. 어 잠시만 잠시만. 어 타이머 터키냐고. 어 큰일 났고 있어.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분명해. 다들 무슨 일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있었을 거야. 난 믿고 있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좋았어 좋았어.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아울라스트 하면서 제일 긴장할 때거든요. 이때가 어 이게 자막은 못 읽어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드럽고 음탕한 이곳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기도 조금 모두 잘라내고 내 시력 환영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아, 안돼! 카메라 움직이지 마. 아 잠시만요. 다 가렸어요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수정, 임신, 그리고 출생. 빨리 치워줄게.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봐. 저는 딸이 좋아요. 딸! 안돼! 잠시만요. 힘을 내. 힘을 내. 완벽해.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타이머 템 멈추고 돌려주고 일로 오고 누르고 가고 완벽합니다. 하나도 못 봤다 진짜. 이거 봤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옷을 1초 안에 입는 능력자입니다 이 친구는. 아 자식 내가 한번 반하게 해줘요? 내가 보여줘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남자 꼬시는 뭐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달링.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유 미안해요. 아 때려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아 큰일 났어. 중간에 안무를 까먹었어. 반쯤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아시겠습니까? 대충 느낌적인 느낌 왔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난다요! 야! 다친 거 또 다치기. My daddy. 창녀 지금 창녀라 했습니까? 할 거면 창잡이라 주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나 남자예요. 새끼가 씨. 안 되겠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저 친구는 저한테 지금 모욕을 줬어요. 자식아, 넌 죽었어. 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서. 이 친구 너무 대단해. 거의 집이에요. 거의 홈 스위트 홈.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저 위에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돼요. 미안해요. 트위치는 왜 안 켰냐고요? 아 제가 킬 수가 없죠. 제 컴퓨터가 완전 끝판왕으로 맞추려고 업체한테 이제 맡겨요 내일. 그래서 제가 원래 컴퓨터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후진 컴퓨터, 다른 컴퓨터, 서브 컴퓨터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아웃라스트 그래픽도 지금 매우 낮음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미안해요. 원래 플랫폼 3개를 돌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밖에 못 돌리고 있네요. 이따 이 친구 같이 오면 동시에 하나 둘. 나이스 타이밍. 역시 우리 마음이 잘 맞아 친구. 하지만 너는 아까 나한테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어. 창렬하이스. 진짜 저런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못 얻었다고 욕을 합니까? 자기가 더 노력을 해서 얻었어야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고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안 맞고 못 사귀는 거지. 자기가 마음 못 얻었다고 남들 욕하는 클라스 여러분들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모욕감을 준 저 친구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자식아! 뭘 노력해요 님이. 뭘 노력해 뭘! 항상 넌 그런 식이야. 너는 그게 나한테 잘해준 줄 알아. 너는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지. 결국 넌 내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놓고 너 항상 자기 만족을 하지. 그럴 때 보여줄 거야. 너는 지구의 힘을, 중력의 힘을, 나의 몸무게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중력과 내 몸무게가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넌 나의 몸무게로 너무 얕았어. 보여주지. 받아라. 받아라 중력이여! 나를 눌러라! 지구여! 뉴턴이여! 나를 끌어당겨주소서! 나의 몸무게를 받아라! 이게 바로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시민군이야. 꺼져 자식아. 제가 이래서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뇨. 결국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름다워져봤자 죽으면 끝이죠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살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 올까봐. 제가 가벼우면 저기 걸렸겠죠? 하지만 제가 무거웠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무게가 못 버티고 저 친구를 공격한 거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뭡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야 살 수가 있다? 라는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공식 만드는 거 이제 제 특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형님 어서오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누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하면 그 뭐냐 바로 멱살을 잡아버리세요. 너 지금 나한테 죽으라 한 거냐고. 내가 살 빠졌다가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바로 그냥 뺨싸대기를 때려버리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이어트 할 생각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공식이죠. 사실상 제가 그 카이스트 다니는 그 오현미님이랑 같이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이입니다. 이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그 지니어스 나온 오현미님이랑 제가 왜 놀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대단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유니님 어서오세요. 미스터 파크 점프! 여기서 이제 이놈의 인기.
낄낄빠빠요라뇨. 제가 그 어? 그 사람들이 나랑 하기 싫은데 좀 껴도 될까요? 이러면서 막 그 이유님이라는 비빔녀처럼 그렇게 비빈 게 아닙니다. 제가 프린님 암네시아도 해주세요. 암네시아 다 했는데 또 보여달라고요? 뭐 상관은 없는데 오늘? 그치? 컴퓨터 입구진 상태로? 아 여러분 다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주인공이 다쳤다 그럼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내 몸 아니다, 아픈 건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늑대님 어서오세요. 아 따뜻한 햇빛이야. 컵헤드 타임한테 지금 컴퓨터가 고장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략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컴퓨터가 뻥나버려서. 그리고 이 차를 왜 제가 타는 줄 아십니까? 나홀라스 원 주인공. 저게 원 주인공이죠. 원 주인공이 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쟨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 잠시만 저거? 내 차 아니야? 야 잠시만! 너 뭔데 내 차 타고 가냐? 이러면서 지금 당황한거죠 지금. 오 저 새끼 봐라 지금 기어 걸었다 저 새끼 이러면서. 하지만 사실 원 기자를 부른 이유는 이 차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요나라! 박항구 당해버렸죠? 이브 재밌게 봤는데 축구로 게임은 이제 안하나요? 아 축구로 게임도 종종 합니다. 알람 재설정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태껏 너가 찍은 것들을 올리면은 대기업인 힘이 짱짱 세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좆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올려도 반성하지 않고 니들한테 보복을 할 거라는 아주 사회적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한테 타격을 줘버리면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루카스 꼭 DLC에서 아주 후드로 패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스트 히스블로우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더욱 재밌는 공략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